본격적으로 갈매기가 있는 곳을 통과해서 주꾸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가겠습니다. 주꾸미 있다 없다. 주꾸미가 있을 확률 5%. 있기야 있겠지만 주꾸미가 있기야 있겠지만 통발에 들어갈 확률이 5% 정도. 안하구가 있다 없다. 있기야 있겠지만 안하구가 들어갈 확률은 역시 한 3%. 아, 바다 잘 자라고 좋네. 아침바다 좋습니다. 아주 잘 자라고. 두 마리가 날아가네. 야, 많이 떠밀렸구나. 이제는 삼치가 있었는데 삼치가 안 보이네. 수면에 아무것도 없어요. 잔잔하네요.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오네. 갈매기 나는 곳에 물고기가 있다. 있을 수 있다. 주꾸미 통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저 빨간 부표에 지금 주꾸미 통발이 달랑달랑 붙어 있는데,
여기가 광어 포인트이긴 한데 통발 주댕이가 작아서 광어가 들어갈 일은 없고 안 하거나 들어갔으면 좋겠다. 쭈꾸미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. 잔잔하니 날씨 좋네. 낚싯대 가져왔으면 광어 낚시를 해도 되겠는데, 근데 가을 모드로 접어들어서 이제 특별히 할 일은 없고 12월 한 초까지 낚시나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12월 달에는 베트남 푸꾸옥에 가서 일을 좀 하고,